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그대의 타이거 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답답한 마스크까지 축축 처지는 기분을 업시켜주고 시원하게 해줄 활력소가 필요한 요즘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밝고 좋은 기운을 주는 인간 비타민이 돼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아는 그대는 그런 멋진 뮤지션 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제가 아는 그대는 사람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말 그대로 인간 비타민입니다. 어떤 분이 나오실지 궁금하시죠? 선미, 제니, 서예지 등 다양한 커버 메이크업으로 즐거움을 주는 이분. 이번에는 곧 다가올 가을을 따뜻한 감성으로 물들일 감성 발라드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아는 그대의 첫 번째 그대, 뷰티 유튜버 이사벨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벨 씨. 안녕하세요. 예. 저희 구면이죠? 아, 그럼요. 제가 타이거 잭키님의 워낙 너무너무너무 제가 팬이기도 하고 저희 예능 프로그램도 같이 해서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어색해지지 말자.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아니요, 제가 감사했죠. 아, 감사합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요즘 유튜브 콘텐츠 계속 잘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엑스마스 프로젝트죠? 네, 엑스마스 프로젝트인데요. 그 약자가 Finger, My Audition Song. 발음 맞나요? 맞아요. 비슷한 것 같죠? 원어민 발음인데요? 그래서 나를 가수로 있게 해준 오디션 곡으로 리메이크한 곡을 발매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사실 가수가 아니어서 비가수로 스페셜하게 참여하게 됐는데 또 제가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를 너무 뜻깊게 감명 깊게 봤는데 마침 8월의 크리스마스에 제 그 프로젝트 음원이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엑스마스 프로젝트. 와, 벌써 기대되는데요. 어, 정말요? 예. 예. 가수 오디션을 본 적이 있나요? 아, 제가 오디션을 따로 본 적은 없는데요. SNS에 제가 항상 노래방에서 부르던 제 18번 곡이 있었는데 업로드하고 나서 뜻하지 않게 화제가 돼가지고 제가 처음 앨범인 ENC를 되게 프로젝트 앨범으로 제작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럼 그 코인 노래방에서 부른 그 곡이 저의 오디션 곡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서 네, 저를 가수로 있게 해준 곡이 네, 그 곡이 돼버렸어요. 공명이 제 프로그램 이름이랑 같네요. 평소 홍사배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감성적인 발라드를 부르셨는데 네. 원래 평소에 자주 부르듯이 곡인가요? 6994가 내가 아는 그대의 그 노래방 번호거든요. 제가 그걸 외울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던 곡이었는데 제가 노래방에서는 괜히 굉장히 가창력을 요하는 곡을 부르는 걸 좋아해서 서훈님 곡이나 박하요비님 곡이나 이렇게 고음을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왜요? 이걸 불러서 이렇게 된 거여가지고 너무 제가 어려운 곡을 선택해가지고 아, 연습을 네, 열심히 했는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사벨 씨와 함께하는 스태프분들이 주신 깜짝 질문 네. 4개를 드릴 건데요. 네. 이런 이별의 경험이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끌어올리면서 녹음했나요? 어떤 애인과의 그런 이별을 슬퍼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끌어내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들에 되게 눈물 치트키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를 사실은 떠올리면서 감정을 끌어내서 불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좀 독특한데요. 녹음하실 때 좋은 물을 드셨다고? 일단 최대한 가수분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뭐 발끝이라도 좀 따라가 보고자 미네랄이 많이 들어간 물을 마시면 목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워터를 제가 계속 마셨고 그리고 가수분들이 뚫으신다는 코를 뚫는 약품도 제가 약국에서 사서 비염이 심해가지고요. 아, 자꾸 콧소리로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뿌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고 저는 오늘도 좀 뿌렸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마이크 수가 가수 못지않게 많다고 들었어요. 마이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워낙 노래하는 거를 좋아하고 여러 곳에서도 부르고 싶어서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이 선물해 주신 블루투스 마이크가 한 3개 정도 있고요. 블루투스가 안 되는 정말 모형인 마이크도 하나 있고 되게 다양한 마이크를 두고
그 음악 생활을 즐기고 있었답니다. 네, 그런데 진짜 마이크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쓰는 그 리버브가 많이 들어가는 마이크랑 좀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수분들이 쓰시는 마이크로 불러보니까 또 많이 색달랐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정통 발라드를 부르셨는데 네. 원래 트로트를 좋아해서 이번 곡 연습하다 힘들 때 트로트를 부르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곡을 그렇게 자주 부르시나요? 당신은 내 여자야 나는 당신의 남자야. 저는 그 트로트 좋아하고 사실 힙합도 좋아해서 타이거 JK님의 명곡들을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또 락 발라드도 좋아하고 또 다양한 그런 그때 그 너무 놀랐어요. 좋아해요. 저는 그냥 예의상 제 팬이라고 그러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제 곡 중에서 많이들 모르는 곡을 아신다고 해서 다 외우고 있죠. 지금까지도 너무 감동했어요. 네, 제가 어제 한 일은 까먹어도 드렁큰 타이거의 곡은 절대 까먹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까지 스태프분들의 깜짝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베 씨랑 저랑 전에 같이 콜라보 영상을 촬영했는데 랩 실력이 상당했어요. 정말인가요? 아, 진심이에요. 아...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저 랩도 해도 되겠어요? 네. 정말요? 랩도 했고 그때 그 우리 네, 어스케이지 말자 파트를 네. 너무 자연스럽게 소화해 주셔서 솔직히 그때 저는 활동하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잘해주셔서 이걸 리메이크를 만들어야 되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왜 안 만들어주셨나요? 그때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러면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두 번째 게스트로 또 모시겠습니다. 뭐 정말요? 아. 뭔가 기분이 좋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뭐 정말요? 너무 다재다능하셔서 목소리가 너무 독특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 목소리를 어떻게 정통 발라드를 한다 부른다는 거지 하고 아니, 딱, 놀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음악에 딱 안성맞춤이에요. 아, 정말요? 뭐, perfect. 방금 들으셨죠, 여러분? 제가 안성맞춤이라고 하니까 일단 의심이 되시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새 부캐 열풍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부캐를 만든다면 네이밍은? 일단 서부님의 곡이어서 시옷이 저도 이름에 들어가니까 섭외? 사후는 조금 무서울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부캐를 만들고 싶은 분야가 있으세요? 혹시 부캐 그룹 만들까요, 나중에? 예. 녹화되고 있는 거죠? 부캐 그룹 기대해 주십시오. 네, 아우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게요. 벌써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때 저를 출장으로 불러주신다면 진짜요? 네. 아, 오케이, 저도 반짝이도 가능하세요? 예, 가능합니다.